안녕하세요. 반석권농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유칼립투스. 전에 페트병이던 유리병에 제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찍어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항상 잘 크고 있는가 궁금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동영상을 찍을 때마다 잘 크고 있는 모습을 항상 보여드립니다. 유칼립투스 보십시오. 페트병에 엄청 막아진데 뿌리도 보이지 않습니까? 니티스윌로 잘 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엄청 컸어요. 지금 이게 유칼립투스를 이렇게 작은 것을 심었었어요. 이렇게 작은 것을 심었었는데 네다섯 배 이렇게 엄청 컸습니다. 끊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 사용해야겠지요. 그리고 이 유리 화병에도 이제 뿌리를 잡아 갑니다. 이 작은 것을 여기다 심어서 지금 현재 크고 있는 모습. 그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들이 이제 포트분. 포트볼을 해서 이렇게 컴에 따라서 적심을 해줬어요. 적심을 안 하면은 두세 가지가 쭉 올라오지만 여기 끊어가지고 여기를 끊으면은 몇 가지 올라오고 또 여기 끊으면은 가지가 올라오고 적심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하면 풍성하게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도에 따라가지고 정답이 없어요. 어떤 분은 두세 가지에서 반드시 키운다든가 풍성하게 키운다든가 그에 따라서 전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유튜브 또 페트병이 굉장히 크게 많이 컸다고 제가 설명해드리고 컸었는데 물을 바짝 말렸었어요. 제가 말려가지고 이파리가 다 시들시들 생기가 없더라고요. 죽었더라고요.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싹 끊어버렸어요. 끊어가지고 버리려고 물을 흠뻑 줘봤어요. 혹시 몰라서 물을 주어서 죽어서 끊어서 한쪽에다가 내팽개쳤더니 어느덧 새순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게 이렇게 지금 말른 나무에서 밑에서 올라오고 여기도 올라온가 봐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내가 판단했을 때 빼짝 말라가지고 다 죽어서 끊었거든요. 끊었는데 다시 막아진 데 죽은 줄 알았던 것이 다시 유칼립투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유칼립투스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해 드리는 것은 코알라 이게 먹이죠, 먹이. 그래서 여러 가지 효능으로는 살균 효과, 호흡기 질환, 공기 정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고 모기 해충들을 못 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한 이 향기가 청량감이 넘쳐서 머리를 밝게 해줍니다. 그리고 관리할 때 햇빛, 통풍 잘 들여야 되고 거터기 마르면 물을 주면 되고 보통 생육적으로는 15도에서 25도 정도 이렇게 뭐 저온에 좀 강한 편입니다. 영하 뭐 3, 4도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그리고 유칼립투스는 한 700종 정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5, 6가지 정도 이렇게 절화로 또한 분화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용 부위는 어떤 걸 이용하냐? 주로 잎, 줄기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에센스 오일을 만들어요. 뭐 에센스 오일은 아무래도 강한 살균 작용이 있어서 입욕제, 뭐 피부를 정화시키고 피부 장애에 효과가 있고 정신고양,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고 또한 가래에 있는 희석한 오일을 가슴에 바르고 또한 젊은 피부를 유지하는 효능이 있다고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심어 드리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구멍 뚫린 토분에다가 유칼립투스를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토분들이 숨을 쉰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구멍 뚫린 데는 먼저 맨 구멍에 구멍이 있기 때문에 깔망을 이렇게 깔아야 돼요. 구멍 없는 것은 뭐 깔을 필요도 없잖아요. 페트병 같은 거는 그냥 이 흙만 넣어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뚫린 것은 구멍을 이렇게 막고 그 다음에 구멍 막고 여기다가 뭐 다양하게 난석이 있으면 난석을 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마사토 있으면은 마사토를 딱 이렇게 대두고 형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고 나면은 난석 버리지 말고 놓았다가 이런 데 깔망 막는 데 사용하면은 좋습니다. 요긴하게 사용하면은.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니트소일을 넣어보겠습니다. 니트소일도 구멍 뚫린 데 사용해도 됩니까? 그래서 제가 뚫려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심어보려고 그래요. 니트소일을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한 3분의 2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가볍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유칼립투스를 하나 꺼내겠습니다. 끊어서 오물오물해서 거꾸로 하면은 쪽 빠집니다. 그러죠? 뿌리가 돌기 시작했죠. 자, 이 노무는 좀 높은 듯 하면은 약간 이렇게 제끼기도 하고, 이 놈으로 약간 눌러주기도 하고 해서 센터 중앙을 반듯하게. 포트에서 약간 반듯한 것도 있지만 약간 기울어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화분에 심을 때는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하고, 맞춰보기도 하고, 센터 중앙 반듯하게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살짝 살포시 나무를 잡고 둘레로 일지소위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분갈이 하는 것 간단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한번 해보고 두번 해보고 하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살 눌러주세요. 반듯이 잡아주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부족한 듯 하면은 넷째 소리를 또 넣어주시고 눌러주시고 때려주시고. 그 여기다가 제가 뭐 물을 안 넣어도 됐겠지만 이번에는 마사토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하지만 돌을 넣어도 됩니다. 돌을 넣어도 되지만 이번에는 마사토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마사토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돌을 놓아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듯이 잡아 이렇게 누르면서 센터나 중심이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중심도 잡아주고 반듯이 또 눌러주면서 삐뚤어지면 안 되잖아요. 흔다고 해도 약간 저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유칼립투스 해서 현마를 제가 하나를 자 이렇게 유칼립투스 코알라가 딱 있네요. 코알라 먹이라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살짝 주고, 흡입력이 강하다고 그랬지. 니트수일이 서서히 흡수하면서 간직하고 있을 겁니다. 물받이가 또 필요해요. 구멍 뚫린 것들은 예를 들자면은 이렇게 막아진 것은 필요, 물받이가 막아진 게안 새잖아요. 이런 것들은 물을 좀 밑으로 설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저기 하면은. 그래서 밑으로 내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받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형편껏 상황껏 이 시간 유칼립투스 이렇게 심어보는 모습, 자, 잘 크고 있는 모습,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모습 정보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힘찬 하루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